Okay. URL. Okay. 자, 투부정사 포커스 6. 빨랑빨랑 두루삼. 오케이, 신동이 접속 완료. 유연아, 들어와라, 빨리. 종이 숙제, 보자. 똑바로 풀었나? 아, 풀었어요. 뭐라고? 아, 풀었습니다. 규현이가, 뭐하나? 규현아, 들어왔냐? 규현이가 딱 맞는다. 준비 다돼 있다더니 뭐 한 거? 이제 캠프 컴퓨터 켜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들어왔다. 야, 캠 켜. 어, 켰다. 자, 잘 보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열어놔야지. 이따가 끊기면 선생님이 다시 URL 보낼 거예요. 제깍제깍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정법 주어 보호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투 뒤에 동사를 집어넣어서 뭐뭐하다를 뭐뭐하는 것이란 뜻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다. What is important to get enough sleep is enough, is important. What is your dream?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고요. 특히 명사적용법 중에 주어나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ing 형태의 동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이런 것들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그러니까 i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칭 대명사의 it,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it이죠. 그 다음에 it is cold, 비인칭 주어. 그 다음에 가주어, 이 세 가지 it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뭘 하고 있냐? To read fantasy novels is fun 하고 있죠. 그래서 fantasy novel이 뭐 그런 거니까 뭐야 뭐라 하는 거? 뭐라 그러면 돼? fantasy novel. fantasy novel이요? 응, 뭐라 그러면 되지? 판타지 소설? 네. 뭐라 그래? fantasy 소설. 하여튼 그 판타지 소설 읽는 것은 재밌다라는 얘기고요. 뭐, it is fun to read fantasy novels 하면 되겠죠. 재미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은 재미있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있다. 판타지 노블이 있는 것은 뭐 이 대답 듣고 싶거나 이 대답 듣고 싶거나 전부 다 What is fun? 이라고 물으면 되죠. 그 다음에 캐릭터의 다양한 의미는 뭐가 있던가요? 성격. 그렇죠. 성격. 그렇죠. 특징. 그렇죠. 글자. 또 뭐라고요? 뭐 말해봐요. 괜찮아요. 기계. 그렇죠. 기계. 아, 기계 이거. 어, 그 사람 기계가 장대하다 할 때 그거 그렇죠. 어떤 뭐 품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 기계 이거 같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을 캐릭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징 같은 것도 캐릭터라고 하는데 글자도 캐릭터니까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의 뜻은 글자죠. 글자. 그래서 일본 재팬이 아니고 재팬이즈니까 국가 명사형이 아니고 국가 형용사형이고 형용사형은 이와 같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어떤 글자? 일본의 글자. 일본어 글자란 얘기죠. 일본어 글자 쓰는 것은 어렵다고요? It is difficult to write Japanese character. 하면 되겠죠. Japanese character 쓰기는 어렵다. 뭐 쓸 줄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선 to play drums is my favorite hobby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is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북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다예요. 북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치는 것이란 말은 한번 길어봤죠. 그렇죠. is니까 it is my favorite hobby to play the drums. 악기는 특별해 안 특별해? 그래서 꼭뭘 써야 된다 이렇게 연주하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 꼭를 써야 된다 했죠. 반면에 뭐 운동을 하다 뭐 플레이 사커 이런 거 더를 안 쓴다는 거뭐 중1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 똑같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채소가 너의 건강에 좋다예요. 채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예요. 그렇죠. 채소 먹는 것 그것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는 겁니까? 그렇죠.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eat vegetabl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be good for의 뜻은 뭐뭐에 그렇죠. 이롭다란 뜻이죠. 뭐뭐에 이롭다. be good의 뜻은 그렇죠. 뭐뭇을 잘하다. 뭐뭇을 잘하다란 뜻이죠. be good의 뜻은 뭐 I am good at 뭐 I am good at swim. 이거 옛날에 한번 수업한 적 있어요. 잘하는 거 표현하기 할때 이런 방법도 있고, I can swim well. 이런 것도 있고, 또, I am a good swimmer.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I can 대신 쓸수 있는 거 써도 되겠네. I will to. 그렇죠. be able to 기억나시죠? I am able to swim well. 뭐 다양한 표현들, 네 가지 표현들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스위머를 똑바로 써줘야 되나? 뭐 기왕 하는 거. 뭐 이런 표현들이 잘하는 거 표현하니까 뭐 be good for는 뭐뭐에 이롭다였고요. 자, 그래서 A는 뭐를 연습하면 정리해 보니까 뭐 쓰기 가주어. 진주어 사용해보기죠. 가주어 진주어 부분으로 문장을 구성해보자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B 내 소망은 그 배우를 직접 보는 것이다. My hope is the actor in person. In person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직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본다? In person 본다. 됐습니까? My hope is to see the actor in person.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hope라고 묻겠죠. 네 소망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hope? My hope is to see the actor in person. 오케이. 그 다음 칼질 해볼까요? 무엇은 뭐다? 그렇죠. 바이올린 연주자 되다. Become a famous violinist죠. Become a famous violinist. 그럼 되는 것. A famous violinist. 그러면 좋아. 것 됐으니까 것 앞에다가 뭘 쓰면 이 됐으면 것이다 돼서 민지의 목표는 민지's goal is to become a famous violini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꿈은 로봇 발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 히스 Dream is to invent a robot. 하면 되겠죠. His dream is to invent a robot. 뭐 invent 이렇게 썼다고 또. 자, 그래서 invite는 무슨 뜻이고 초대하다. invent는 발명하다. 그러니까 자, B 다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이런 걸 보고 to see the actor in person, to become a famous violinist, to invent a robot 이런 걸 보고 구라 그래요, 절이라 그래요. 구라 그러죠. 근데 구는 군데 뭐로 만들어진 구니까 to 부정사로 만들어진 구니까 이런 구를 보고 뭐라 그런다? to 부정사 구라 그러고 이 얘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문장에서 무슨 어를 하고 있어? 그렇죠. 보어를 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seeing, becoming, inventing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였죠.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My hope is seeing the actor in person. Minji's goal is becoming a famous violinist. His dream is inventing a robot이 전부 다 가능하다. 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reading fantasy novels is fun, writing Japanese character, playing the drum 이런 경우에 되는데 가주어 진주어일 때는 뭐 쓰는 사람도 없지는 않긴 해요. It is good for your health, eating vegetables 해도 되긴 되는데 잘안 씁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분에서는 주로 to 부정사를 무슨 어로 쓴다? 무슨 어? 진주어로 사용한다. 가족 진주의 투부 정사를 진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시 자 이식 아래 익히는 것을 찾아 밑줄을 그어라. It is hard work to wash tennis shoes. 오케이 그래서 뭐랍니까? 힘든 일이다. 아 힘든 일이다. 누가 아 힘들어 죽겠네 이랬어. 그러면 내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뭐가 힘든데라고 묻겠죠? 그래서 뭐가 힘든다? To wash tennis shoes 하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연습해 보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이다. To wash tennis shoes, 하? 테니스 신발을 빠는 것은 힘든 일이다. 자, 전에도 얘기했듯이 it을 여러분들 구분하는 문제 이제 많이 출제됩니다. 됐습니까? 세 가지 it 중에 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to 부정사에 대한 얘기는 뭐 당연하고요. 자, 그래서 hour가 아니고 an hour 해야 되는 이유가 뭐래요? 그렇죠. H가 뮤트죠. 그렇죠. H가 뮤트란 말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발음 기호로 하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모음이니까 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An hour. 그래서 honest man이야, honest man이야. 그러면 man이 한 명이면 an honest man이겠어, a honest man이겠어, an honest man. 정직한 사람 할때 an을 써야 된다는 건 똑같은 규칙입니다. honest가 아니고 honest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is impossible 어떻답니까? 불가능하대죠? 그렇죠. 무엇이 불가능하다? To finish the puzzle in an hour. 한 시간 만에 그 퍼즐을 끝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시간 만에 finish the puzzle라는 것은 impossible란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시간을 캔건 to finish the puzzle in an hour. 한 시간 안에 finish the puzzle 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 다음에 it i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래죠? to have a checkup with the dentist. 그래서 checkup이 뭔 뜻이던가요? 그렇죠. 그건 동사로도 쓰인 거고요. 여기서 명사일 테니까 검진이죠. 검진. 그래서 치과 검진 have a checkup with the dentist 하면 치과 의사에게 검진을 받다란 뜻이겠죠. have의 뜻을. 치과 검진 받다 have a checkup with the dentist. 치과 검진 받다 이러면 될걸 되게 어렵게 하네요. have a checkup with the denti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치과 의사에게 검진 받는 것은 어떤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에서 여기 투 부정사의 명사용법이 가짜 주어가 가리키는 진짜 주어다라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본 거였고요. 오케이 그다음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을 써보자라고 돼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라는 것을 작문하라 했는데 it으로 it이 포함되게 했으니까 이거 무슨 구문 사용하라는 거예요? 무슨 구문? 가주어, 진주어 구문 사용하라니까. 좋은 운동이에요. It is a good exercise. 그 다음에 진짜 주어 쓰면 되겠죠? 그렇죠. To ride a bike. 자전거 타다를 자전거 타는 것 만들어서 가주어, 진주어. 는 거죠. It is a good exercise to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것은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주어로 사용되는지 보어로 사용되는지 벌써 다 써있죠. 얘는 뭐로 사용됐다? 주어로 사용된 거죠. 다음, 내 소원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My wish is to pass the test. 물론 뭐 dream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여기 wish를 쓰라고 했는데 굳이 안쓸 이유는 없죠. My wish is to pass the test. 내 꿈은 to pass the test 하는 것이다. 그래서 to pass the test는 무슨 어로 사용됐다? 그렇죠. 보어로 사용됐죠. What is your wish to pass the test?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주어와 보어로 사용된 것들 복습 살펴봤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복습입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복습이고,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에는 여러분들 새로 배운 게 많았어요.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 됐습니까? 뭐는 없다고? Why to do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why to do가 없어서 조금 이따 등장하게 될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을 알아둬야 된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간접 의문문을 알아두라라고, 간접 의문문까지 다루라고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이거 뭐, 막 무슨 수학공식처럼 이상하게 막 복잡하게 써있는데, 이게 간접 의문문도 니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놓은 거고, 조만간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겠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배우고 나면 아주 가까운 시기에 간접 의문문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오케이, 뭐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혹시 모르겠다면 지난 동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이 좀더 위에 것들은 위에 거는 좀 이미 배운 거고 어떤 거냐면은 귀찮은 거야. 외워야 될게좀 많아서 like, love, hate, continue, 뭐 start, begin 이거 외워야 되고 want, hope, need, 뭐 decide, agree, learn 반대되는 애 enjoy 뭐 이런 것들 finish 이런 것들 ing만 좋아하는 애들 또 try 같이 to do가 오르냐 doing이 오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이네 가지 머릿속에 네 가지 정리하는 통 앞에 위에다가 포스트잇 붙여놓죠. 하나는 like라고 붙여놓고 하나는 want라고 붙여놓고 하나는 enjoy라고 붙여놓고 하나는 try라고 붙여놓은 다음에 뚜껑 열어봤더니 막 decide랑 agree랑 뭐뭐 이런 게막 손을 들고 있어. 그렇죠? 내 뚜껑을 열었는데 막 decide가 막어 저도 여기 있어요. 막 이런 플랜도 막 있어. 그러면 그 뚜껑에 포스트잇에 뭐라고 붙여져 있는 거야? want라고 써 있는 거죠. 뚜껑 열어봤더니 뭐 begin이 있고 start가 있고 continue가 있고 막 이래. 그럼 포스트잇 뚜껑에 뭐라고 써 있던 거야? like라고 써 있던 거죠. 뭐 finish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정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 했어요? to do에 not 넣으면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라니까. 됐습니까? to 하는 것 to do 안 하는 것 not to do. 됐습니까? to do에 not을 넣으면 저손 베는 게 아니고요. not to do다. 재미없네요. 그러니까 투두에 낫을 넣으면 손배는 건 아니고요. 규현아 재밌었지? 미안. 됐습니까? 미안. 오케이. 그래서 I don't know what to wear to the party가 I don't know what I should wear to the party고 엄마한테 뭐 입어야 되겠어요? 라고 직접 물으면 뭐였다? What?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나뭐 입어요? 라고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 물어본다 그랬더라?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 하고 물음표 붙여본다 했죠. 그게 직접 의문이죠. What should I wear는 직접 의문. What should I wear가 What I should wear로 바뀐 건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었습니다. 묻는 느낌이 들게 했다가 묻는 느낌이 안 들게 해서 문장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는 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자, 선생님 이 정도 설명했으면 또 손에 푸시지.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이 많은데. 좋습니다. Go play, take Mary. Mary 하면서 갖춘 애들 뭐, Mary enter 이런 것도 맞고요. 자, 그래서 he wants to play marble games now. 그렇죠. Marble이라고 있습니다. Marble games now. 그렇죠. 그럼 지금 뭐, 폰 게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you need to take a shower right now. 뭐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need to는 뭐로 바꿔 쓸수 있었더라? You must have to. 그렇죠. You must take a shower. You have to take a shower right now. 그렇죠. 지금 뭐 you가 매우 stinky한 사람이 매우 stinky하고 smelly한 모양이죠. 그렇죠. stinky, smelly 어떤 그렇죠. 냄새가 지독한. 됐습니까? 넌 지금 당장 샤워를 해야만 한다. 오케이. 동희야, 어디 도망갔어? 문 닫고 있어요. You need to take a 애들 shower 왔어요. right now. 넌 지금 당장 샤워를 할 필요가 돼야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like to go to the movies on weekend. 됐습니까? I like to go to the movies on weekend. 그러니까 이건 나의 뭐를 표현하는 거야? 나의 합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언제 무엇을 나는 무엇을 뭐 한다. 나는 주말에 영화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decided to marry him when she got a ring from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무릎 꿇고 뭐 했겠죠? 그렇죠. 무릎 꿇고 누가 뭐 했겠어요? He가 무릎 꿇고 she한테, her한테 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반지를 주었겠죠. 그녀가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결정했다? To marry him. 그와 결혼한 것을. 언제 결정했다? When she got a ring from him. 그로부터 반지를 받았을 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즉석 퀴즈 1, 2, 3, 4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답이 두 개인 것은? 두 개인 것은? 그렇죠? 3번이죠. 그러니까 얘는 to go 대신에 뭘 써도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going을 써도 되는 거죠. like니까.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want나 need나 decide는 to do만 목적으로 가지는데 need에 대해서는 예방 접속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need 뒤에 ing가 올 수도 있나?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라 했습니다. 자, I'm not sure. 내가 어떻다? 그렇죠. 나는 저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난잘 모르겠어. 난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다? Today. 그렇습니까? What to cook today. 조금 있다가 what to cook today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I'm not sure what to cook today. 나는 오늘 무엇을 요리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맨날 집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누구예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보통 그러시죠. 왜 아버지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실까? 안 한다. 아, 전부 막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약간 빡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신 뭐, 딴거 하겠지, 뭐. 청소를 하거나 뭐. 청소도 안 해요. 에이, 설거지. 설거지 안 해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시간 될 때, 아버지 연락처 주시면 제가 술 한잔 하면서, 좀 부탁을 드리거나 빌거나, 뭐, 이래봤자 소용은 없을 겁니다. I'm not sure what to cook today. 야, 동희야, 니네 아버지 한 번씩 집에서 뭐, 닭 요리 하지 않으시냐?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규현이 아버지는 한 번씩 요리 하시냐? 아버지께서 한 번씩 요리 안 하셔? 기억이 없는 모양이에요. 웃고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I'm not sure what to cook today. 오늘 무엇을 요리해야 될지를 잘 확실하게 모르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she부터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She asked me how to read the word. 그녀가 나한테 뭘 물어본 거냐?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또는 읽는 방법을 나에게 물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죠. 뭐 how는 어떻게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방법이라고 읽어도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the word를 read하는 how를 방법을 물어보았다. 예, 좀 이따 how to read the word를 뭐 똑같이 이거 세 가지 다, 뭐 1, 2, 3, 4, 네 가지 다 이거 how to read the word 대신에 what to cook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들 미리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질문할 게 하나 더 있는데 how to read the world의 위치를 좀 바꿔주세요. 그렇습니까? How to read the world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해시죠? 그렇죠? 무슨 적용법 하고 있어 지금? 명사적용법이죠. 그녀가 나한테 그것을 물어보았다. 이제 이거 이수로 바꿨을 때 이것도 똑같아. I'm not sure about it. 됐습니까? 명사적용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도 명사적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 위치를 좀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문법 복습해보자 이 얘기죠,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잖아, 그치? ask. 지금 구조가 ask A, B네. 그치. 근데 ask AB인데 이거 말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웠잖아. 그치? 그치, 동희야? 규현아, 맞지? 그런 거 배운 적 있지? 오케이. 그거 생각해 두란 말에 미리. 손 떨지 마시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Chris didn't know. 크리스가 과거 시제에 몰랐답니다. 그럼 크리스부터 준비됐으니까, 준비됐을 테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리스. Chris didn't know when to call you.
그렇죠. Chris didn't know when to call you. 고. Chris는 몰랐다. 언제 너에게 전화해야 할지를. 그러니까 Chris는 너한테 when to call you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어. 됐습니까? 마찬가지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we need to talk about이죠. We need to talk about. 우리는 뭐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we부터 시작해서 출발해 볼까요? We need to talk about where to visit for vacation. 그렇죠. We need to talk about where to visit for vacation.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방학 때 어디를 방문할지에 대해서죠. Vacation 때 vacation을 위해서 where to visit 할지 어디를 방문할지를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어. 야, 우리 방학 때 어디 갈지 좀 얘기 좀 하자. 가긴 어딜 가? 코로나인데. 됐습니까? We need to talk about. 뭐 사람 없는 데 가면 되지 않나? 사람 없는 데 가면 되잖아,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새 막 다시 막 등산 뭐 이런 게 인기라던데? 나는 사람 장난이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막 올라가는 거야? 그렇습니까? 아, 등산도 그러면 안 되고, 뭐 해야 되지? 낚시 해야 되나? 물? 그렇군요. 자, 웃고 즐기는 사이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 2, 3, 4 질문을. 자, 여러분도 생각한 게 그게 맞는지 잘 보시고 내가 굳이 뭐한 명씩 시키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I'm not sure. I'm not sure what cook today. 그렇죠. What I should cook today. 됐습니까? 그래서 I'm not sure.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무엇을 cook today 해야만 할지라 는 것을 모르겠다 말이죠. What I should cook today.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어 갖고 저희 딸한테 물어봐. 그래서 엄마가 딸한테 뭐라고 물어볼까? Today. 그렇죠.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본다? What should I cook today? 라고 묻는 건 직접 의문문. What I should cook today는 간접 의문문. 자, 그 다음에 She asked me. 준비됐죠? 그러면 How to read the world 대신 쓸수 있는 건 뭐? How she should read the world겠죠. 왜 how she should read the world예요? 지금 모르는 사람 누구야? 그렇죠. 그녀가 나한테 물었으면 누가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만 할지야. 그 단어를 어떻게 물어? 그녀가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나한테 물었다. 난 알고 있어. 그렇습니까? 그럼 모르는 건 그녀니까 그녀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나한테 물었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요런 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런 거. 그렇습니까? She asked me how to read the world. And she asked me how she should read the world. 그렇습니까? 뭐 근데 should만 자꾸 쓰는 것 같은데 should 꼭안 해도 돼요. should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could를 써도 돼요. 그렇습니까? How she could read.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녀 이걸 쌍따옴표로 물으면 그녀가 어떻게 물었을 거냐면 How can I read the world? 라고 나한테 직접 이렇게 물었어. 내가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어? How can I read the world? 쌍따옴표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화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지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보고 간접화법이라 그래요. 뭐 she asked me how to read the world라든지 she asked me how she should read the world 이런 건 간접화법이고 그녀는 나한테 그녀가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만 할지를 물었다는 그녀가 나한테 물었다. 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는 이걸 보고 무슨 화법이라고 하냐면 직접 화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가지를 뻗는 문법이 좀 많아.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으로도 뻗어나가고요. 화법이라고 하는 거. 뭐 직접 그 사람이 말하는 느낌 그대로 전달하는 걸 보고 이 쌍따옴표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바꾸는 걸 보고 직접 화법이라는 문법이 또 있습니다. 예방접종 한번 해드렸고요. 오케이, 코로나도 예방접종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위치를 바꿔볼까요? 그러면 she asked me how to read the world. 그렇죠. 뭐? of me죠. of me. 자, 얘가 뒤로 빠질 때는 뭔 me? of me.
이거 몇 형식 전환할 때 배운 거야? 삼형식 전환할 때 주로 to를 쓰는 게 많고 그 다음에 가끔씩 뭐돈 들거나 정성이 들면 for 그리고 of를 쓰는 유일한 ask 그러니까 ask A, B는 ask B of A 그리고 이건 여러분 이번 중간고 뭐야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야 형식 사형식 삼형식 됐습니까? 까먹었다면 다시 복습하세요. 오케이, Chris didn't know. 아니, 그 다음에 She asked me how to read the word.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Chris didn't know. 자, 준비됐죠? 자, when to call you 대신 쓸수 있는 거 Chris didn't know. When he should call you. 드디어 I 안 했네요. 됐습니까? 크리스가 몰랐으면 언제 너한테 전화해야 할지 몰랐던 것도 누구야? 크리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엔 he가 와야 된단 말이야. I를 쓰면 안 된단 말이야. Chris didn't know when he should call you. 크리스는 몰랐는데 그가 언제 너에게 전화해야 될지를 몰랐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뭐였는데 구를 지금 뭐로 바꾸고 있냐면 구를 절로 바꾸고 있죠. 구를 절로 바꿔야 줘야 될때 주의해야 될게 바로 뭐하고 뭐 주어와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에 뭐도 조심해야 된다? 시제도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구를 절로 바꿀 때의 주의사항이야. 절 속에는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를 누구를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아까 전에처럼 she asked me how I should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How she should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need to talk about where to visit the vacation. Visit for vacation. 바꿔서 준비했죠? We need to talk about. Where we should visit for vacation. 그렇죠. 에이. 에이, 곧 1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혹시 끊기면 봐주세요. 됐습니까? 아직 안 끊겼지. Where we should visit for vacation.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가족회의 같은 거의 모양이죠. 가족회의. 그래서 가족회의 시작할 때 아빠가 뭐라면서 뭐라고 물어보면서 가족회의 시작하겠어? Visit for vacation. Where should we visit for vacation? 그렇죠? 어디 가야 될까? 이렇게 직접 물어볼 때는 Where should we visit이었는데 Where should we visit이었는데 간접 물어볼 때는 Where we should visit이라고 묻지 않는 느낌으로 다시 바꿔서 다른 문장의 어떤 일부분으로 사용한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같듯이 갖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Tell me when to start. 뭐 해달래요? 나한테 말좀 해달래줘. 뭘 말해달래요? 언제 그렇죠. 언제 출발할, 언제 스타트 할지 나한테 말좀 해달라. 그러면 tell me start. 그렇죠. Tell me when I should start 라고 물어봐도 되고 그렇죠 또 어떻게 물어봐도 똑같아 결국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렇죠 when to start는 좀 부족하고 직접 tell me when I should start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겠어요 when should I start 해도 똑같잖아 나한테 언제 스타트 할지 얘기해 달라란 얘기나 언제 내가 시작해야 되니? 라고 묻는 거나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tell me when I should start나, 전달하는 내용은, tell me when I should start나, when should I start나, 똑같은 얘기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내가 언제 스타트해야 돼? 라고 직접 물으나, 내가 언제 스타트해야 될지 얘기 좀 해줘. 라는 얘기나, 결국 똑같다라는 얘기. 그 다음, Selim showed me. Selim이 나한테 보여줬습니다. 뭘 보였나? How she should make 김밥. 그쵸? 이건 should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쵸? should 대신에 뭐 쓰는 게 좋겠다? could를 쓰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해석하면 Selim이가 나한테 보여줬는데. 그래서 뭘 보여줬냐면 뭘 보였어요? 그녀가 김밥을. 그렇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세리미는 나에게 그녀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 야, 김밥 만들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보여준 게 언제야? 그러면 그녀가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언제라야 돼? 그래서 여기에 can 같은 거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건.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when she, how she could make it but처럼 이렇게 길게 해도 되지만 짧게 하면 세림부터 가볼까요? Selim 그렇죠. Selim showed me how to make 김밥. 그러니까 김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렇게 긴 간접 의문문을 의문사 플러스 투두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뭐 하나 안 하고 온것 같은데? 아닌가? 다 했나? 아, 다 했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she decided. 그녀가 뭐 했다? 했다. Where she should go. 어느 보트 트립까지 가면 되겠네. 그녀가 결정했는데 뭘 결정했답니까? 그녀가 보트 타고 여행 가는 걸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보트 여행 갈지를 결정했다. 됐습니까? She decided where she should go on a boat trip. 그러면 너무 기니까 좀 줄이면 she boat trip. 그렇죠? She decided where to go on a boat trip. 됐습니까? 자, 근데 감아봤는데 여기에는 의문사 중에 뭐 물론 뭐 what도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출제하는 사람이 4번 문제 딱 해갖고 뭐뭐뭐뭐 쓰고 why 어쩌고 저쩌고 했는 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렇죠. 왜안이 세상에 뭐는 없다고? 그렇죠. why to do는 없어. 그렇습니까? why to do 하고 싶으면 이러한 간접 의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Hey, I don't know why to go there.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I don't know why to go there 하면 안 되고 I don't know why I should go there. 이 표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메리는 그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메리가 희망한다부터 무슨 시제? 현재 시제니까 메리가 희망한다. 그렇죠. Mary hopes.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나오겠죠. 그래서 Mary hopes. Again. 그렇죠. Mary hopes to meet him again. 하면 되겠죠. Mary는 to meet him again. 그래서 meeting으로 바꿔 쓸수 있죠. Mary hopes meeting him again. 왜안 되는데? 자, hope는 무슨 라벨 딱지 붙어 있는 통 안에 같이 들어있어? 그렇죠. 원치하고 같은 문법 써야 되니까 동명사는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나는 무엇을 사야 할지를 모르겠답니다. 그러면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해도 되고 뭐 I'm not sure 해도 되겠는데 여러분 대부분 다 I don't know 썼겠죠. I don't know 뭐를 사야 할지. What 그렇죠. I don't know what to buy. 그러면 what to buy 하고 똑같이 쓸수 있는 게 I don't know. to buy? What I should buy? 그렇죠. What I should buy. 됐습니까? 그래서 물음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서술형 문제에서 이거 하라 그랬는데, What I should buy? 무슨 느낌 드는데? 하면서 물음표 딱 쓰는 순간, I don't know가, 야, 이 자식아. 내가 물음표 붙일 말이냐? 됐습니까? 절대로 물음표를 여기 써서는 안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가기 전에, 여러분들 10분, 뭐곧 끝날 것 같아서 내가 잠깐 끊었다가 다시 재연결할게요. 알겠습니까? 몇 네. 분이, 잠깐만, 몇분 지났지? 아, 3분 10분. 남았어요, 3분. 오, 너 똑똑하다, 야. 어떻게 알았냐. 끊고 다시 할게요. 네. 네. 오케이. 깜짝이야. 동이 얼굴 커다랗게 나왔고, 무슨 깜짝이야. 아, 이게 불편하네. 괴물, 뭐야, 이거. 선인장 귀신, 괴물, 뭐야. 왜 웃어? 오케이. 뭐, 선생님 파마한 거 아니에요? 망했어. 가끔씩 파마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슬프게. 평생 안 보여. 나 초이 같은 머리, 다빈이 같은 머리. 너도 그렇고. 오, 규현이 바로 돌아왔어. 와우. 오. 깜짝이야. 야, 내 이렇게, 여기만 보니까 되게 웃긴다. 막, 안경에 막 김설이고. 아, 전번에 마스크 안 하고 있었더니 막, 뭘만 뭐라 그러던지.
신동이 빨워라. 오바 오바. 그냥 깎아 그냥. 빠진 부분은 유튜브 봐 이러면서. 이번엔 안 튕기네. 보자 보자. 닫아도 되고 닫아도 되고 닫아도 되고 닫아도 되고. 우리 학원에 골칫덩어리 한놈 있어. 이 3학년인데 지금 숙제 지금 뭐야 뭐야. 그치 깜짝 놀라겠지 그치. 저도 다 얘 형이 놀랐대요. 우리 학원 다녔거든. 우리 학원 다녀가지고 방금 이제 그 프린트물 가져갈 게 있어갖고 또 왔어. 왔길래 얘 이름은 이러면 얘기하지 말자. 하여튼 형이 와 왔길래 내가 막 하소연 막 걔가 뭐 오자마자 선생님 그리워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헛소리 막해어 지금 고2거든. 아 고3이구나. 고3이래 벌써. 고3 올라가는 거구나. 선생님 그리워요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아 그때 선생님 말 들을 걸 그랬어요 막 이러더라고. 내가 그 녀석도 막내 중3 때몇 멱살 잡고 막 제발 공부 좀 해, 자식아 그랬거든. 머리는 좀 좋은데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환장하겠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지금 와가지고 선생님 뭐 그때 선생님 말 들을 거 그랬어 뭐 그리워요 이따 소리하고 맞지 그래 막 내가 욕을 못하겠고 그래 자식아 막 이러다가 야니 동생 좀 어떻게 해야 돼. 환장하겠다 지금 내가. 그랬더니 니가 좀 얘기 좀해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그런 얘기 듣고 공부 열심히 할것 같았으면 저도 열심히 했죠 뭐 이러면서 그래 그렇구나 어떻겠냐. 고3 돼서 후회하겠지 뭐. 아유 니들은 그러지 마 알았어. 자 그래서 형용사적용법은 명사를 꾸며준다란 얘기하고요. 그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건 살아있네였습니다. 살아있네. 그럼 살아있네를 만들어 보는 방법은 뭐 예를 들면 뭐 place to visit 뭐 the place to visit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the place to visit은 여기 전치사에 넣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얘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서 다른 표현으로 뭐가 가능하기 때문이냐? visit the place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맨날 얘기하는 거 지겨우니까 friend 하자 그렇지. 그러면 놀 친구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여기에 꼭 visit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왜 그러냐면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play a friend야, play with a friend야, play with a friend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얘를 보고 뭐에 있네, 살아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됐습니까? 긴가민가 하면 뭐 여기 뭐 place to visit이지만 여기에다가 뭐갈 장소 이럴 때는 뭐 가다니까. 이게 방문하다인데 얘 만나서 방문할 장소 됐고 얘가 가다인데 얘 만났으니까 갈 장소니까. 어디 틀린 데 없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해석만 가지고 문법하면 틀리는 애들. 알겠습니까?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 해석만 가지고 하면 얘 방문하던데 to 붙여서 방문할 됐고 방문할 장소 됐고 이건 가다인데 이거 붙여서 갈 됐고 갈 장소 됐으니까 틀린 게안 보인단 말이야. 바로 우리말에는 뭐가 없다? 전치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visit the place는 되지만 go the place는 안 되잖아. 그렇죠? go the place가 아니고 뭐에 go to the place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살아있네를 해줘야 된다는 게 형용사적용법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맨날 여러분들 요거 해서 틀리게 만들어야지 막 이러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something cold to drink 이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설명되어 있었던 것들이고 여기에 관련된 것도 이제 문제로 나오겠죠. 자,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달라. I have no chance talk to Mr. Jones인데. 그렇죠. 나는 뭐가 없었대요. 기회가 없었죠. 그렇죠.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가 없다? Mr. Jones에게 말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다니까. 말할 기회 하려면 당연히 여기다가 to를 넣어서 chance to talk to 해야 되겠죠. 말할 기회, chance to talk to Mr. Jones. 됐습니까? 그래서 chance의 품사가 명사죠. 명사를 뭐 끊어읽기 표시하죠. 뭐 맨날 뭐 I had 했다. 무엇을 no chance를 no chance는 no chance인데 어떤 to talk to Mr. Jones 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거 뭐할 거냐 하면은 요거를 다르게 좀 바꿔주세요. 아이고 빨리 적어야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지난 수업 시간에 했잖아 그치?
To talk to Mr. Jones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뭐 쓰는 것도 뭐 나쁘진 않긴 한데 일단 생각해 보세요. To talk to Mr. Jones 대신에 똑같은 용도로 여기에 넣을 수 있. 지금은 to 부정사 구예요, 절이에요. 주어 동사 없으니까 to 부정사 구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절로 바꿔달란 얘기죠. 그렇죠? 여기다 땡. 절로 바꿔달란 말이죠. 됐습니까? 아니면 뭐 세 글자 해도 뭐 되고 절 이러든지. 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해준 거 기억나지? 응? 기억나지? 안 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내가 뭘 갖고 있냐면 흥미로운 뭔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흥미로운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 to show you. 그쵸? 너에게 보여줄 흥미로운 뭔가가 있어. 그래서 to show you가 꾸며주는 건 interesting이죠. 안 속네. 됐습니까? to show you가 꾸며주는 건 뭐예요? something이란 명사를 꾸며주는데 something이 interesting이란 형용사도 또 갖고 있는데 이것도 뒤로 가야 되는 거죠. interesting. 자, 그러니까 얘는 이런 문제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 I have interesting something to show you. 뭐 주의? 그렇죠. 어순주의하라 그랬죠.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너에게 보여줄 흥미로운 것.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상한 순서 interesting something to show you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어순을 주의해라. 그 다음에 뭐 얘도 뭐좀 해주세요. 생각해주세요. 그니까 그거고 땡땡땡 절로 좀 바꿔봅시다.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뻗어나가면서 다른 문법과 이렇게 연관관계를 맺습니다. 결국 이 녀석이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형용사적 역할하는 땡땡땡 절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오케이. 너무 고민한다. 대충 해. 내가 어차피 가르쳐 줄 거니까. 됐습니까? 일단 고민은 해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게 액티브한 학습 방법이니까. 그렇지, 규현아. 네. 아, 그렇지.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그들이 찾고 있는 중이죠. 뭘 찾고 있는 중이냐면 a chair를. 체어는 이거 너무 많이 나왔다 그치? 체어는 체어인데 to sit on 해야죠. sit a chair가 아니고 뭐니까? sit on a chair니까 의자에 앉다는 sit a chair가 아니고 sit on a chair죠. 그러니까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to sit on. 그럼 얘도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Julie wanted a fork to eat. 그렇죠? 그러면 와우 대단하다. 지금 문장의 뜻은 뭐예요? Julie wanted a fork to eat 하면 줄리가 원했는데 뭘 원한 거야? 포크를 원했죠. 포크는 포크인데 뭐 하기 위한 포크를 원했대요? 와우. 그랬습니까? 자, 줄리는 금속을 먹는 괴물이 된 거죠. 그랬습니까? 줄리는 뭘 원했다고 얘기하고 있냐? 먹을 포크를 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나 포크 하나 먹고 싶은데 포크 좀 주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깜짝 놀라겠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됐다? Julie wanted a fork to 그렇죠. 왜냐하면 eat a fork야, eat with a fork야. 그렇죠. 이 with은 여러 가지 뜻 했었죠. 그 중에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사용하여. 됐습니까? Julie wanted a fork to eat with. 가지고 먹을 사용할 포크를 원했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크는 무슨 뜻이니까? 라는 뜻이니까 이때는 Julie wanted a pork to eat 하면 되겠죠. 근데 a pork는 안 되겠다. 포크 돼지고기 셀 수가 없으니까 Julie wanted pork to eat 하면 얘를 집어넣은 a pork 대신에 포크를 집어넣으면 Julie는 먹을 돼지고기를 원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때는 뭔 소린지 알겠습니까? 자, eat pork 돼안 돼? eat pork란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포크가 돼지고기인데 eat pork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쵸,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우리 동의는 뭐? 이슬람교죠. 그쵸?
뭔 소린지 알겠어? If pork가 알겠어. 되니까 여기에 자 이거 다 써줘야 돼. Julie wanted 여기 Julie wanted가 있는 거야. Julie wanted pork to eat은 된단 말이야. 그리고 Julie는 뭐 하기 위한 돼지고기를 원했다? 먹기 위한 돼지고기를 원했다. 이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문제는 이 포크가 있는 게 아니고 포크가 있으니까 포크를 먹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to eat with를 해야 된다고요. 가지고 먹을 포크를 원했다 그러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 얘는 조금 시끄러워 자식아. 아까 초딩한테는 묻는 문장만 하다가 시커멓네요. 깜짝이야. 눈도 왜 나와. 자, 그래서 간단하게 타이핑 뭐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회가 없었으니까 I had no chance야. Chance는 chance인데 to him. 됐습니까? 난 그에게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 하고 있냐. 마음 급하면 더 틀려. 자, 기회가 없었는데 누가 뭐 할로 하면 되겠지. 누가 뭐할 기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할 기회예요? 내가 그에게 말할 기회. 그렇죠. 그럼 내가 그에게 말한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그에게 말한다. 그렇죠. I talk. 그러니까 I could가 좋겠죠. 말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런 느낌 도는 게 I could talk to him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뭔가를 써야 돼. 그렇죠? 그러면 찬스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줘. 그렇죠? 그럼 찬스가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오케이. 그러면 it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it. 그러면 it을 어디다 넣을래? 여기다가. 여기 이 속에서 it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뭐더 찬스야? 뭐더 찬스겠어? at the chance겠죠. 그쵸? 그때 그 기회에 at the chance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바로 뭐다? at which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 기회에 그때라고 하면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 대신 뭘쓸수 있어? 그쵸? when을 쓰면 되는 거예요. I had no chance when I could talk to him. 내가 그에게 얘기할 기회가 없다. 아까 선생님이 조금 잘못된 게, 아, 여기 동그라미 하나를 더 넣었네. 그쵸? 이거 뭐예요? 관계 부사절이죠, 이거. 그쵸? 관계 부사절, 또 관계사절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관계사절도 무슨 시 덩어리예요? 그쵸? 어떤 시 덩어리죠? 그러니까, 뭐더 chance? at the chance. 그 기회가 되었을 때. 됐습니까? I had no chance when I could talk to him. 여러분들 뭐 관계 이번엔 그 풀이를 하, 너무 많이 밀렸는데 오늘 참뭐 풀이 해준다 안 그랬나 내가 아닌가? 네, 그랬을 걸요. 네. 니들 뭐 시험 일정이 중간고사 일정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는 없죠? 그대로 안 되죠? 모릅니까?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까? 학교에서 그런 말안 해요. 네? 규현이네는? 네? 규현이네는 중간고사 일정이 그대로래 변경된대? 그런 아니, 얘기 없어? 그대로. 그런 얘기 없어? 오케이. 확인해 보고 받아들일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I have, 뭐,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였어. 난 너한테 보여줄 흥미로운 뭔가였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이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아, 있었으니까 얘를 바꾸겠죠. 그러면, 누가 뭐할수 있는 something이야? 자, 절로 바꿀 때 내가 자꾸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누가 뭐 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절로 바꾸는 질문인 거야. 왜? 절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누가 뭐할수 있느냐라는 말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첫 단추. 누가 뭐 했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느니 줘. 그렇죠? I can show you. 자, 그럼 여기에 뭘 쓸지, 이제 내가 이제 여기를 왜 배우느냐.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야 될지,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선행사가 뭡니까? something이죠. 그러면 something이 이속에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걍 들어가죠. 그렇죠? I can show you something. show A, B. 사형식. I can show you something.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건 관계 대명사야, 관계 부사야. 그 관계 대명사 뭘 쓰면 되겠다? which를 쓰면 되죠. 왜? 선행사가 뭐예요? 그렇죠. 선행사가 something이니까 뭐? 바로 대신 거죠. 그리고 뭐 목적격이니까 생략은 할수 있겠죠.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hat I can show you. 그러니까 지금 이 interesting도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That I can show you도 내가 너한테 보여줄 수 있는 흥미로운이야. 내가 너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이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거. 그래서 That I can show you라는 관계사 절이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 자, 관계사라는 문법과 잘 연결되고 있습니까? 오케이. 이럴 수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만 알면 되는. 미안합니다. chair to sit. 자, 그러면 그들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찾고 있는 중이니까 뭐? 해봐. 누가 앉을 수 있는? 그들이 앉을 수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찾고 있는 중이니까? 현재 찾고 있는 중이니까 그들이 can 쓰겠어? could 쓰겠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이제 비워놓으려고 했는데, 비워놓으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비워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비워놓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까 관계 대명사를 쓸지 관계 부사를 쓸지가 고민되기 때문에 비워놨죠. 그렇죠. 근데 얘를 내가 딱 보더니 고민할 필요가 없대. 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까? 선행사가 뭔데? 그렇죠. 의자가 꾸며 받고 있죠. 근데 얘가 체어가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그렇죠. 얘가 있잖아. 달고 갈게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뭐 좋지. 저거 딱본 다음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누가 앉을 수 있으니까 they can.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which they can sit on.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여기 있을 때또 복습해 보면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얘 대신에 뭘쓸수 있지만, 대세 쓸수 있지만 이런 얘기 했죠. 근데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얘가 뭐라 그러죠? 저기요, 제가 다른 대시 아니고 손가락질하는 대도 아니고 겁 만드는 대도 아니고 무슨 대시거든요? 관계대명사 되시거든요. 근데 당신이 여기 제 앞에 줄서 계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대시 안 되고 반드시 위치를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걸 한 단어로 할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체어가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가. 그러니까 on which 대신에 뭘쓸 수도 있었어? where를 쓸 수도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 연결이 되네요, 문법이. 희한하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줄리가 wanted 했다. a forkle to eat죠. 아, eat wish였죠. 아이고씨. 쇠먹는 애 만들었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있네. 그렇죠. 그럼 고민 안 하겠죠, 뭐. 됐습니까? 달고 들어가야 되는지 봤더니 달 녀석이 달려 있네요, 벌써. 그럼 여기에 이제 여기에 얘를 한번 쓱 확인해야죠. 얘 꼬라지를 한번 쓱 확인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좀 이따 누가 뭐 한다 할 때는 무슨 시제로 한다예요? 원티든데? 그렇죠? 그러면 캔 쓰겠어? 쿠드 쓰겠어? 쿠드 쓰겠죠. 그러면 누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줄리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that she could eat with. 됐습니까? Julie wanted a fork that she could eat with.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뭐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얼른 죄송한데 제가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얘가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고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형용사 투 부정사 형용사 적용법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로 연결이 되는 거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 좀 해달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쪼물딱쪼물딱 해서 뭔 소리 하고 싶겠니 이 말이죠. I need가 보이고 help가 있고 me가 있고 to가 있고 someone 있으면 준비됐죠? 자,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I 그렇죠. I need 얘들이 렉이 있어갖고 좀 그렇네. Someone to help me. 니들 원에 나오면 이제 니들만 대답시킬 거야. 얘들이 지금 실컷 먼저 하고 있으니까. I need someone. 나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Someone인데 뭐할 someone? To help me 할 someone. 날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 I need someone to help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Korea has가 보이고 visit 있고 to가 있고 many가 있고 places가 있어. 약간 뻔한 국뽕 문장이죠. 됐습니까? 네, 국뽕 문장 준비됐습니까? 네, 국뽕 문장 시작. Korea has many places. 장소가 많다고 얘기한 거죠. Many places는 place인데 뭐 하기 위한? To visit 하기 위한. 근데 여기에 똑같은 표현이 거의 똑같은 표현인데 여기에 go가 있었다면 그때는 go to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살아있네 아시죠? 뭐갈 곳이 많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방문할 곳이 많다란 얘기나 갈 곳이 많다란 얘기나 똑같은데 영어로 할 때는 조심해야 될게 있다. 전치사를 써야, 왜냐하면 go place가 아니고 go to place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visit은 무슨 동사다? 타동사고 go는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특히 뭐 고등학교 가면 확실하게 씁니다. 자동사니 타동사니 이런 말들 여러분들 슬슬 예방접종 해놔야 되겠죠. 목적어를 가질 수 있으면 타동사라 그러고요. 가질 수 없으면 자동사. 전치사에 도움이 필요하면 자동사. 오케이. 이런 용어를 왜 알아둬야 되냐면 나중에 뭐그 문법 같은 것도 여러분들 중학교 동안 배웠던 것들 이제 고등학교 때 정리하는데 그때 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뭐 이러면서 거꾸로 뭐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뭐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give me가 보이고요. 뭐 where가 있고 warm이 있고 something 있고 to가 있어. 그러면 뭐좀이 사람 지금 뭐 어때요 상태가? 그렇죠. 춥죠. 더운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추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부탁하겠어요? Give me something warm to wear. 그러니까 something wear. Something warm to wear. 그래서 나한테 따뜻한 이불거리 뭔가 좀 주세요.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가 보이죠? There are 있다고 했고요. The problem too many ways solve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거 뭐 어느 과목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까? 그렇죠. 수학 선생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지 동희야. 수학 선생님이 이런 말 많이 하지. 그렇죠? 안 해요? 그냥 이 방법만 외워. 이 방법만 외우고 있어. 막 이럽니까? 예. 그렇죠.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Problem. 그렇죠. There are many ways. 일단 무슨 소리 한 겁니까? 많은 방법이 있다. 많은 방법은 많은 방법인데 뭐 하기 위한?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됐습니까? There are many ways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니들은 요거를 외워라. 됐습니까? 오케이. 참고로 얘들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I need someone who can help me. 주격 관계대명사 되는 거죠. I need someone who can help me. 뭐 적으시려고요?
날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Korea has many places that 애매하죠? 그럴 때는 위죠 뭐. That we can visit. 됐습니까? 뭐 people visit 해도 되고요. Korea has many places that people can visit. 사람들이 방문, 당연히 뭐 개들이 방문하겠어요? 사람들이 방문하겠죠. Give me something warm. Give me 하라고 그랬잖아. Give me.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 나한테 달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입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Give me something warm that I can wear. 됐습니까? Give me something that I can wear. 내가 입을 수 있는 따뜻한. 그 다음에 뭐 이게 수학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There are many ways. There are many ways. Oh, which many ways가 달고 들어갈까? 안 달고 들어갈까? 그렇죠. We can solve the problem in many ways잖아. 우리는 그 문제를 풀수 있다. 어떻게잖아. 어떻게. 다양한 방법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잖아. 다양한 방법으로가 뭐야? In many ways. 그래서 there are many ways how we can solve the problem 하는 순간 틀렸죠. 왜? way how를 했잖아. way how. 그렇죠? how 빼고 해야 되죠. there are many ways we can solve the problem 이렇게. way how는 없다 했죠. 더 way how는 없다 했어요. 오케이. 거기 저기 멀리 클라우드에 계신 분들, 구름 위에 계신 분들 following me 하고 계신가요? 오케이. 지금 동의는 사인 보냈고 규현이 약간 졸고 있는 것 같고. 규현아 졸리냐? 괜찮지? 네.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전화해갖고 규현이 볼따구 좀 꼬집어 달라고 부탁 안 드려도 되지? 네. 오케이. 자 모르겠는 거 있으면 뭐 지금 질문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거 동영상으로 올려서 해놓으니까 거기다가 뭐 비밀 댓글 뭐 쪽팔린다 그러면 뭐 비밀 댓글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냥 뭐 쪽팔리기 뭐가 쪽팔려요. 공개 댓글 해도 되고요. 뭐 아이 타이핑하기 귀찮다. 아참 그렇다. 맞다. 이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있다. 규현이 그 사역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봤었어? 네? 사역동사 네가 물어봤던 거 한번 네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 봤었어? 아니요. 네가 먼저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뭐야 설명해주는 것도 공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알겠어? 네가 먼저 네이버에다가 사역동사 해갖고 네가 한번 쭉 읽어봐. 거기에는 선생님처럼 저렴한 용어가 아니고 정식 용어가 써있겠지. 뭐 형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나와있을 거야. 그거 읽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 공부해봤는데 뭐뭔 알겠고 뭔 모르겠다 얘기해주면 내가 좀더 스페시픽한 익스플러네이션이 가능하겠죠. 뭐래? 좀더 너에게 최적화된 설명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C. 사라는 칼질하기죠. 세라는 데니엘에게 그것을 준 거죠. 그쵸? 그것을 줬는데 그것은 뭔데? 책을 줬죠. 책은 책인데 뭐할 책? 배고 잘 책을 준 거죠. 됐습니까? 세라는 데니엘에게 배고 잘책한 권을 주었다. 그래서 준비됐죠? 그렇죠? 그러면 read a book이야. read 다음에 전치사 넣고 a book이야. read a book이에요. read 뭐 to the book이에요. 뭐예요? 내가 지금 뭐 확인한 거야 방금? 살아있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read a book이 되니까 살아있네 필요해 필요 없어? 그렇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시작. 세라 데니엘 그렇죠. A book to read. Read a book 해야 되니까 여기는 전치사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데니엘 게임. 자, 선생님이 형용사적 용법에 조심해야 될게 살아있네라 했죠. 그러면 살아있네 이 문제에 대해서 틀리지 않을 방법이 뭐부터 만들어봤다? Read a book부터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좀 어렵게 얘기하면 read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검증해 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됐습니까? Sarah gave Daniel a book to read. 읽을 책한 권을 줬다.
그 다음에 또 칼질해 보면 누구는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니? 그렇죠. 열쇠죠. 열쇠는 열쇠인데 뭐할 열쇠? 그 문을 열 열쇠. 됐습니까? 그 문을 열기 위한 열쇠. 그럼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key to open the door? 됐습니까? Do you have a key to 뭐였냐? Open the door 하면 되겠죠? 참 동희야, 너 네? 페이스북에 나 저격해 놨더라. 뭔 페이스북이요? 너 페이스북에 나 저격해 놨던데? 아니에요. 에이, 내가 다 봤는데 뭐. 저 페이스북 안 하는데? 페이스북 안 해? 그거 그럼 너 해킹 안 당한 거구나. 들어가는데? 그치? 네? 너 해킹 당한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너 거기에 있는 것도 해가지고 나한테 물어. 나한테 페이스북에 물어보지 말고. 알았어? 그게 기계채점이기 때문에 뭐 쉼표라든지 뭐 이런 거 약간 틀려도 틀렸다고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 오케이. 근데 그 뭐야, 클래스 아, 카드 근데 그거 센거 아니면서 센 내용 아니에요. 그래? 그럼 뭔데? 학교에서 그거 과제로 내준 거. 학교에서도 클래스 카드 해? 아, 클래스 카드라기보다는 약간 비슷한 형식으로 해가지고. 너 캡처했는 거 보니까 클래스 카드인 거 같던데? 클래스 카드 아닌데, 그거. 그거, 쌤 그거 시험 낼때 그거 비슷한 거 같던데. 구글 설문지? 네. 뭐 여러분들 학교 다 다른 저 말고 다른 선생님 중에 클래스 카드 쓰는 분도 있어요? 없습니까? 이걸 왜안 쓰지? 없습니까? 이 편한 걸? Hey, do you have a key to open the door? 요. 내가 뭐 하려고 그랬더라? 자, 그래서 의지하다가 뭐는 거야? 오케이, depend on 그다음에 rely on입니다. depend on, rely on, depend on, rely on. 아, rest는 조금 rest도 그런 뜻이 되는데 rest는 뭐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다리가 아프잖아. 그럴 때 이렇게 의지하는 그게 레스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지하는 게좀 다르다. 여기에서 의지하는 거는 뭐 도움이 필요해서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지도 의지고 저 의지도 의지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depend on하고 rely on은 아 힘들어 좀 도와줘 이런 느낌이고 레스트는 아유 팔 들고 있기 힘들다 여기 좀 걸쳐놓자. 이게 레스트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뉘앙스의 차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depend on, rely on이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뭐, 내가 걸어가는데 뭐 이렇게 기댈 친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도움을 줄 친구가 필요하다니까 depend on, rely on이고요. 네, 그러면 일단 나는 그가 또는 그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니까 난 친구가 필요해. I need a friend. 그렇죠? Friend는 friend인데 뭐 할? To depend on, to rely on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okay. I need a friend.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바로 살아있네입니다. 살아있네. Depend a friend가 아니고 depend on a friend이기 때문에 예, 살아있네. 오케이, okay. 자, 그럼 뭐 depend on 나온 김에 여러분들 이미 배운 수고 한 가지 돌보다. Take care of. 오, 그렇지. Take care of, look. 뒤 봐주는 거야, 뒤를 봐주는 거, 돌봐주는 거, look after, cook after 같네. look after, 이제 하나 남았네. 네, 3종 세트. 내가 중학교 몇 학년 때라, 2학년 때인가? 이 시험 문제를 내가 시험 쳐가지고, 틀려가지고, 기억이 나네. care for,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돌보다 3종 세트.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for. 돌보다 3종 또 아마 이번 학년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뭐 나는 돌봐줘야 할 친구가 있다. 그럼 I have a friend to take care of 이렇게 뜨는.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칼질하기. 나는 그것이 없대죠. 그렇죠? 나는 그게 없어. 됐습니까? 난 돈이 없는 건 아니고 나는 뭐가 없다? 시간이 없네요. 돈이 있는 모양이죠.
뻥이 뻥.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그녀와 함께 쇼핑하러 갈 시간이 없다. 그럼 난 시간이 없으니까 I don't have time. time은 time인데 뭐 할? 쇼핑 가자. 꼭 쇼핑. 그렇죠? 그러면 답 정해졌죠? 그게 좋겠죠? I don't have a time to go shopping with her. 맞습니까? I don't have time to go shopping with her. 나는 그녀와 쇼핑하러 갈 시간이 없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타임이 달고 들어갈까? 걍 들어갈까? 그렇죠? 그러니까 I don't have time when I can go shopping with 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friend가 달고 들어가겠어? 걍 들어가겠어? 그렇죠. 너무 걍이죠. 달놈이 여기 있는데 뭐. 그러면 I need a friend who I can depend on. 내가 기댈 수 있는이니까. I need a friend who I can depend on, whom I can depend on, that I can depend on, 생략 I can depend on. 사람, 선행사가 사람인데 무슨 격이었어? 목적격이었죠. 그다음에 do you have a key? 달고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키가. 그렇죠. 그러면 you can open the door with the key. 어떻게든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해야 그 열쇠를 사용하여가 뭐야? with the key. 그래서 do you have a key that you can open the door with? 됐습니까? 예, 관계사는 늘 느끼는 건데 어려운 건 아닌데 짜증 나는 게좀 많아.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를 신경 써야 되는 문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행사가 달고 들어갈지 걍 들어갈지를 좀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라 게이브 데니엘. 그러면 여기에 누가 리드하겠어? 세라가 데니엘한테 읽을 책을 줬으니까 누가 읽을 책 읽게 되는 거야? 데니엘이. 데니엘 안 만져봤자? 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절로 바꾸면 세라 게이브 데니엘 어북 댓. He could read. could가 된 이유는 저 앞에 gave가 설명해주고 있죠. 그렇죠. Sarah gave Daniel a book that he could read.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북은 안 달고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 남은 시간 3분.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되긴. 자, 보니까 포커스 하나 하는데 대충. 아까는 두개 하는데 40분 걸렸고, 이번에 형용사령법이라서. 오케이, 40분. 네. 오케이. 우리는 거기에 갈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we don't have time. 그렇죠? time은 time인데 어떤 time? 그렇죠. to go there 할. we don't have time to go there. time to go there. 아이고, have 어디 갔어? 신동이 왜 지적질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너 졸고 있었지? 아니요. 어? have 안 썼는데 왜 지적 안 했어? We don't. 야, 나를 감시할 수 있는 건 너야. 선생님이 헛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봐야 될거 아니야. 규현이한테 시킬까 내가? 야, 김규현, 앞으로 선생님이 헛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잘 감시해. 알았어? 발견 못하면 너 딱밤이야. 얘 자꾸 졸고 있어갖고 빼야 되겠어. 아니야. 자, 그 다음, 마이클은 앉을 의자 하나가 필요했었대. 쓸데없는 좀긴거 하나 써. 쓸데없는 긴 줄이네. 마이클이 뭐 했었다? needed 했었다. needed what? a chair는 chair인데, 뭐 할? to sit on. 살아있네. 한번 써먹어 보란 말이죠. 마이클 needed a chair to sit on. 앉을 의자 하나가 필요했다. 오케이. 그래서 형수 다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링크 보내드릴게요. 엔드 세션. 어? 오늘 생겼대? 지금 4분 전이에요. 그래?
회사 그 동네 사람인가? 거의 다 60대 생각. 그리고 그거 보니까 뭐 젊은 애 하나가 막 해가지고 그 동네 쫙 붙은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맞아요. 터미널, 저기, 목욕탕 가가지고, 어? 여기, 아, 맞다. 19살, 만 19살인지? 친구 집에 가서 먹는 거. 근데 자기가 걸렸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으니까, 와, 너무 비난하기도 그렇고. 근데 우리 만약에 계약하면 쉬우면 어떡해? 그럼 엄마가 도시락 사서 가야 된다는 말 있다고. 헐. 근데 도시락도 막다 같이 만들어. 아야. 화장실 가서 올렸다고. 불쌍하고 냄새 나서. 신동이는 계속 수업 전까지 수학 학원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고 같은데. 걔 수학하고 막 5시간, 6시간씩 붙더라고, 참. 네? 나처럼 악독한 선생님 그 동네 갈까? 그냥. 초이 표정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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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 해! 나 이거 초이 괴롭힐 거야. 네, 그렇고요. 계속해서 부사정법 중에서 의도와 감정의 원인을 먼저 하고 뒤에 결과와 그 다음에 뭘또 했었죠. 새롭게 배운 거였습니다. 어찌어떤 만들기 때문에 부사라고 했었어요. 그때 저 포커시 10에 나올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올바른 형태로 써라. 그래서 save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일단 다양한 의미부터 한 다음에 문장 속에 들어가면 그 중에 무슨 뜻인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save가 save money 한번 뜻이에요. 그렇죠. 절약하다, 저축하다라는 뜻이죠. 절약하다, 저축하다, save money. 그 다음에 save the patient라든지 뭐 save the victim 이렇게 하면 뭐 하다, 구하다, 구조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쵸? 뭐 희생자를 뭐 구조해주다, save the victim, save me, 나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뜻이죠. God, please save me. 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신이시여, 나좀 구해주세요. Save me, 저좀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Save the file, 뭐 컴퓨터 사용할 때 많이 나오죠? Save the file, 뭐 하다? 그렇죠, 저장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 중에 뭔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런 단어를 보고 멀티 미닝 워드라는데 Save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뭐 캐릭터 같은 이런 단어들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완전 엉뚱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 mean 같은 단어도 그래요. mean 같은 경우 특히 심하죠. mean 같은 경우에 뭐 의미하다, 뜻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렇죠. 짓궂은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멀티 미닝 월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항상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되는데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I am sorry 가볼까요? 준비 시작. Again. 그렇죠. I'm sorry to ask you this again.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요? 자꾸 뭔가 까먹는 사람 있죠. 그렇죠. I'm sorry to ask you this again. 선생님이 옛날에 회사 생활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화번호를 하나를 외워놔야 될게 있는데 지가 전화하면 되는데 맨날 나한테 전화번호 물어봐. 그 전화번호 몇번 했지? 그럼 알려주고. 전화번호 몇번 했지? 알려주고. 야, 하루에 세 번, 네 번씩 하는 전화번호인데, 그럼 지가 돈좀 써놓든지! 됐습니까? Aren't you sorry to ask me this again? 됐습니까? 나한테 이거 또 물어봐서 무슨 미안하지도 않냐? 뭐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게, 뭐, I am sorry. 뭐, 누가 갑자기 다짜고짜 I'm sorry. 그러면 내가 Why are you sorry 하겠죠. 그랬더니 To ask you this again 해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거. 근데 해석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해석만. 누가 첫 번째, 얘가 부사적 용법인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뭐뭐 해서 미안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부사적인
부사적용법인 이유는 얘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점점 증거가 쌓여가는 거야. 얘가 부사적용법이란 증거 1, 뭐뭐 해소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y라고 물으니까, 또세 번째 증거까지 얘기하면 sorry가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를 설명하고 있으면, 어떤이야, 겉 어떤이야, 어찌 어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어찌가 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셋이나 있죠. 어찌 어떤 만들어야 되니까. 어찌 미안한, 또 물어봐서 미안한. 됐습니까? 그래서 이세 가지 증거로 확실하게 얘는 부사적용법이고,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네. 이러면 확실하게 다 아는 거죠. 이 문장에 대해서, 투부정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Anna studied hard. Anna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에 어찌 뭐 했다? 열심히 공부했죠. 그쵸. 그 다음에 드디어 얼마나 당연히 good score 하면 되겠죠. Together good sc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 풀고 나서 in or not so as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거 생각해 두라고 했었죠. 오케이. Anna studied hard together good score. 애나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애나가 열심히 공부했던 의도죠. 의도를 나타낸다. 얘가 부사적용법인 증거, 뭐 의도를 나타낸다는 말이나 얘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고 이렇게 해도 되죠.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된다는 얘기 똑같고, 뭐뭐 why에 대한 대답이다. 등등 뭐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얘는 부사적용법이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의도를 나타내니까 이 경우에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가 있다. And I studied hard in order to get a good score.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절로 바꿔볼까? 예, 얘도 지금 군대 절로 한번 바꿔볼까? 이것도 절로 바꿀 수 있는데, 그놈의 절. 나중에 또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불국사 뭐 이런 거다 불태우지 마시고요. 별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재미 하나도 없네. People sometimes take a taxi. 사람들이 가끔씩 택시를 탄답니다. 왜? To save time. 그러면 in order to 할수 있어, 없어? 그렇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무엇을 뭐 한다? 택시를 탄다. 그렇습니까? So as to save time. In order to save time. 의도를 나타내고 있고, 사람들은 택시 왜 타요? 왜 타겠냐? 시간 절약하려고 타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ris was pleased. Chris 기분이 어땠대요? 그렇죠. 기분을 나타낸 형용사죠. 그렇죠. 기분이 좋았는데 왜 그랬대요? Movie start there. 됐습니까? To see the movie start there. 네, 여기는 얘는 왜 이꼬라지는지 슬쩍 얘기한 적 있어. 여기 왜 to start가 아니고, 아, 아니네. 아, 선생님이 좀 정신이 나갔군요. start인 줄 알았어. 됐습니까? 아, movie start 되어야 돼요. 선생님, movie start 되어라고 읽었는데 눈치 못 챘군요. 아, 그냥 넘어갈 걸. 됐습니까? 얘가 왜 꼬라지 생겼냐면 알 수만 걸렸는데. 그래서 크리스는 그 무비스타 영화 배우겠죠. 뭐 영화 배우를 거기에서 봐서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여기다가 in order 이거 쓸수 있겠죠. 안 속네. 선생님 사기꾼인 건 너무 티나나요. 됐습니까? 아, 요즘 옥장판 팔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옥장판 팔러 못 가겠는데. 내가 야이 옥장판에 사면 정말 아침에 깨우래죠. 그러면 다빈이가 선생님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저희 옆에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사기 치지 마세요. 막 이럴 것 같은데 옆에 규현이가 제가 살게요 선생님. 막 이런 거 아니야? 속지 마. 사기 당하지 마. 헤이.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다. 그래서 내가 식당에 간 의도죠. 누가 내가 왜 점심 먹기 위하여 where 뭐 했다? 갔다. I went to the restaurant. 그렇죠. To eat lunch, to have lunch 하면 되겠죠. 런치를 먹기 위해서. Order to eat lunch. 점심 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누가 우리가 왜 뭐했다? 놀랐다. 우린 놀랐어요. We were surprised. 왜?
Mr. to hear the news 해서 됐습니까? Why were you surprised? 왜 놀랐니? To hear the news. 그래서 이 경우에는 in order to를 너무 뭐 여기 해석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뻔하네요. In order to it launch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오빠는 공을 놓쳐서 당황했대요. 누가? 왜? 뭐했다? 네, 그래서 나의 오빠가 당황했다. My brother was embarrassed. 왜? To miss the ball. 그렇죠. To miss the ball. 됐습니까? Miss가 놓치다라는 뜻이고, miss의 다양한 의미. I miss you 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죠. Don't miss the problem. 그렇죠. 그 문제 실수하지 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뭐하다? 놓치다. 됐습니까? 뭐 놓치다. 놓치다. 놓치다인데 근데 조금 의미가 뭐 빠져먹다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또 뭐 결석하다, 빠져먹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order to를 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surprised 하고 embarrassed의 공통점? 그쵸. 뭐를 나타내는 형용사? 이걸 나타내는 형용사라는 공통점. 뭐뭐 해서 뭐 했다. 동희야? 뭐하니? 네. 오케이. 그 다음, 내 목소리 근데 잘 들려? 네, 엄청 크게 들려요. Loud and clear? Loud and clear? 네. 오케이. 규현이 목소리 잘 안 들려. 예, 그 다음에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He is going to Mexico to, to study Spanish. 그래서 그는 자 요것만 하면 뭔 뜻이야? 멕시코로 가 는 중 가는 중이다죠. 근데 이거 무슨 시제로 무슨 시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있어? 정확하게 현재 인행형 시제로 미래 시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있죠? 네. 어떤 경우에 네. 모든 계획이 끝나 있을 때, 모든 계획되어 있을 때, well planned future라고 그랬어. 잘 계획된 미래라 해서, 잘 계획된 미래는 이와 같이 진행형 시제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멕시코로 갈 계획이다. To study Spanish 하기 위하여. To study Spanish 하려면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스페인 가야죠. 스페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스페인 안 가고 멕시코 가지? 멕시코도 스페인 가야죠. 그래? 아니에요. 멕시코랑 스페인이랑 엄청 떨어져 있는데? 전 몰라요. 스페인이 멕시코를 식민지로 운영해서. 야, 그 스페인은 어느 대륙에 있어? 유럽. 유럽에 있고 멕시코는? 응? 이랬어? 또 다음 아메리카 있잖아. 어쩌다 얘들도 스페인어를 쓰게 된 거지? 그렇죠. 식민지였죠. 식민지. 무슨 주의 시대 때? 공산주의. 제국주의 시대 때. 됐습니까? 제국주의 시대 때. 됐습니까? 제국주의는 이제 왕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봉건주의라는 시대가 시작돼요. 왕 형태로 처음에 이제 봉건주의가 시작되다가 얘들이 이제 여러 영토에 있는 봉건 왕조들을 모아서 지가 이제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황제가 됐고요. 점점 힘을 더 얻어서 이 황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여러 영주들이 있잖아. 그럼 얘들도 뭐야? 나도 땅조, 나도 땅조를 한단 말이야. 나 땅조야지 너한테 충성할 거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스페인 안에 있는 땅이 뭐 갑자기 뭐 생깁니까? 더?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뭐 하느냐? 급기야 배를 타고 침략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너 여기에 침략해서 성공하면 니한테 이 땅 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떡하겠어. 눈에 불을 켜고 막 사람들을 학살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 시작된 게 식민 제국주의 시대고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그렇게 당한 거죠. 그렇습니까? 뭐 그래서 뭐 멕시코 사람들은 뭐 토착 언어를 사용하다가 스페인어를 쓰게 되었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슬슬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집에 여러분들 뭐 굳이 어려운 책 읽으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집에 뭐 보면 굴러다니는 Y책 같은 거 좀 있지 않나요? 저 있어요.
그렇죠? 어둡니까? 막 꼴보기 싫어하고 다 몰래 버렸구나. 자, 그 만화책 봐도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흥미가 재미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저기 가보지 않을래? 어머, 저게 뭐야? 저게 피라미드라는 건데, 그건 이집트 고대 왕들이 세운 거야. 피라미드가 건설된 과정은 말이지. 선생님, 그, 나책 되게 좋아했었어, 이 모양이죠. Is going to Mexico in to study Spanish. 안 되겠죠. In order to study. 뭔가 의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in order를 쓸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I saved money. Save 뒤에 money가 있으니까 이 save의 뜻은 money를 뭐 했다? 그렇죠. 저금해뒀단 말이죠. To buy a new bike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선택지가 많은데 뭐 아까 이거 써먹었으니까 이번엔 I saved the money so as to buy a new bike 하면 되겠죠. 새로운 자전거를 사기 위하여. 그냥 그들은 쉬기 위해 소파에 앉았다니까 과거 시제일 거고. 그래서 누가 영어로 해야죠. 누가 데이가 왜 일단 끊어있게 보자. 그들이 왜 쉬기 위해 어디에 소파에 뭐 했다. 그렇죠. 그러면 데이가 뭐 했다. 셋 했다. Where 그렇죠. On the sofa. They sat on the sofa. 됐습니까? 소파 위에 앉았다. 왜 그렇죠. To take a rest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려고. Why did they sit on the sofa? 소파 위에 앉았어. 좀 쉬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나는 공원에서 폴을 보아서 반가웠는데 누가? 왜? 공원에서 폴을 봐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뭐 where이고 whom이고 뭐뭐 하다이지만 이거 결국은 이렇게 한 덩어리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뭐 했다? 반가웠다. 그러면 I 과거니까 I was glad 한 기분이었다. 이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넣으면 되겠죠. 왜? Park. 그렇죠. To see Paul. 뭐 in the park, at the park 해도 되는데 보통 뭐 at the park를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됐습니까? I was glad to see Paul at the park. 그래서 둘 중에 in order to를 쓸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죠. 뭐뭐 하기 위해서 앉았다. 오케이. 텐션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케이. 아닙니까? 오케이. 저 20분 남았네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사적법 결과를 나타내는 것과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죠. 형용사 수식은 뭐 만들 때라 했어요. 어찌 어떤 만든다 했죠. 어찌 어떤. 그러니까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어찌 어찌가 되기도 한다 했어요. 전에 선생님이 뭐를 하나 얘기해 준적 있냐면 해석만 가지고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다라 그랬는데요. 뭐 이상한 문장이지만 간단한 거 한번 할게요. 이거는 마시기 위한 우유다. 마시기 위한 우유지 뭐. 버리기 위한 우유 아니지. 아무거나 갑자기 만들라 그래. 뭐 이런 거한적 있었어. 자, 그래서 어떤 우유 마실 우유, 어떤 준비 거기 갈 준비. 그래서 요거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고 형용사용법이고 이것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해석만 가지고 투부정사 용법 구분하다가 틀리는 경우라 그랬어. 됐습니까? 자, 이거는 밀크가 명사잖아.
그렇죠. 우유는 우유인데 어떤 우유? 마실 우유.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건 형용사라야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ready가 뭔 뜻이야? 그렇죠. 어떤 시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럼 얘가 무슨 시가 될 수밖에 없어? 어찌 어떤 상태다? 거기 갈 준비된 상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고 해서 자, 우리말은 이 준비라는 걸 마치 무슨 분사처럼 쓰고 있냐면 하면 명사로 쓰고 있는 거야, 이걸 해석할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다? 형용사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영어 문장에서 그걸 적용시키면 얘가 명사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요렇게 하면 뭐를 만들고 있는 거냐면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는 거야. 어찌 어떤. 어찌 준비된? 거기 갈 준비된.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 적용법이 아니고 얘는 뭐다? 부사 적용법이다. 라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주는 어찌 어떤을 만드는 녀석, 어찌 어떤을 만드는 투두나 어찌 어찌를 만드는 투두 다 부사 적용법이다. 그래서 뭐 did the fish is good to eat 이런 게 있죠. 그 생선은 어찌 어떤 상태다? 먹기 좋은 상태다. 그니까 이 형용사나 부사 수식해주는 거 이것도 부사 적용법이다라고 요게 이제 요번에 플러스 된 거라 그랬어. 자, 그래서 알맞은 말을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메모리와 두개막 돌리니까 얘가 버벅거리는구나. 아, 그리고 다이 새로운 것 중에 하나 더 only to do는 결국 뭐만 하게 되었을 뿐이었다라고 보통 어떤 느낌의 문장? 그렇죠? OTL 느낌의 문장이죠. 그러니까 OTL 느낌의 문장이 바로 only to do. OTL이 뭔지 알죠? 좌절.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뭐 했으나 결국 이렇게 되었을 뿐이야라는 느낌이 OTL의 느낌이 only to do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속춤은 folk dance is not hard. 준비됐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Folk dance is not hard to learn. 그럼 문장의 뜻은 민속춤은 어찌 어떻지 않다? 어찌 어떻지 않다? 배우기 어렵지 않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어떤이죠. 어찌 어떤 배우기 어려워. not 붙었으니까 어찌 어떻지 않다가 된 거죠. 어찌 어떻지 않다. 배우기 어렵지 않다.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투부정사 용법 구분할 때 이거 어찌 어떤을 많이 틀립니다. 한동안. 부사제목법이라는 거 어찌 어떠냐 그건 여러분들이 뭐에 센시티브하지 않기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품사에 아직 저만큼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얘는 어떤 시입니다. 어려운 이란 어떤 시야. 그러니까 얘는 얘가 얘를 꾸며주려 그러면 어떤 시 꾸며주려면 어찌 시 부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민속춤은 어찌 어떻지 않다. 배우기 어렵지 않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grew up 나왔어.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he 가볼까요? 시작. He grew up brave soldier. 그러니까 he grew up to be a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는 자라서 뭐가 됐대요? 용감한 군인. He 그렇죠. 용감한 군발이가 되었다. He grew up to be a brave soldier. 그래서 brave의 반대말은 C로 시작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데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카 Ward죠, coward. Coward. 뭐, don't be a chicke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겁먹지 마, don't be a chicken. 그렇죠, 겁먹지 마 이런 뜻이에요. Don't be a chicken. Don't be coward. Be brave. 규현이 네가 찾아낸 거하고 같아? 어? 규현이도 이거 발견했어? 안녕. 그러면 규현이가 발견한 거 뭐였어? 동희가 찾은 것도 이거랑 같아? 네. 그래? 보자, 신동희가 찾았었나 안 찾았었나 한번 바꿀까? 조사함 다 나와. 어? 이거 그냥 저거 안 보낸 뭐지? 것 같은데요? 일부러 안 보냈지 너? 아니에요. 어쭈? 고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약간 의도성이 보이는데? 아니요, 선생님. 자, 이
이건 미친. 얘는 일부러 두들렸어.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아, 바니어만 써놨고, 찾지도 않은 거 같지. 바니, 아, 브레이브의 바니어가 바니어냐? 이놈 새끼들 봐라. 안 되겠네. 조져야 되겠네. 자, 이래서 이제 규현이 땀밥 몇 대? 땀밥 두 대죠, 이제. 맞습니까? 오케이. He grew up to be a brave soldier. 자, 그 다음에 This box is not heavy. 이 상자가 무겁지 않다고 얘기했네요. 오케이, 그러면 준비됐죠? This box부터 가보겠습니다. This This box is box is not not heavy. heavy. 그렇죠. 그래서 이 상자는 어떻지가 않다. 무겁지가 않다. 뭐 하기엔. 그래서 이 박스는 어찌 어떤 상자다. 움직이기 무겁지 않은 상자다. heavy가 어떤 시 hard하고 heavy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거 어찌 어떤 상자라는 말을 만들고 있는 어찌 시다. 이 상자는 무브하기에 헤비하지가 않다. 이 생선은 먹기에 좋다. 그 다음에 They woke up to find the house on fire. 그렇죠. 그들이 뭐 했는데 뭐 했더니 잠에서 깼더니 누가 뭐 하고 있던 사실을 뭐 하게 됐다. The house가 on fire란 사실을 find 하게 됐다. 집에 불난 걸 알게 되죠. on fire 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가 find a 어떤이죠? 어떤 호떡집? 어떤 호떡집? 호떡집에 불났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나 봐요? 네, 호떡이 맛있으면 호떡집에 불났다고 그러죠. 몰랐어요? 저 호떡집에 불났어 막 이러면 와 큰일 났다 그러면서 뭐 소방 뭐야 소화기 들고 뛰어가지 마시고요. 맛있단 얘기입니다 그거. 맞습니까? 예, 뭐 어떤 물건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이러면 호떡집에 불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밑줄친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달라. Justin woke up to be a star. 그래서 저스틴이 뭐 했더니 뭐 했대요. 일어나니 스타가 되었다.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너랑 뭐 그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저스틴 woke up to be a star.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됐다. 그래서 어찌 어떤이에요? 결과적이에요. 결과적. 그렇죠. 결과적이죠. 뭐 원래 문장은 Justin woke up and he became a star 이런 거였어요. 웨이크의 산단변신. 그렇죠. wake, walk, walken. 다들 이제 뭐야 현재 완료 시제 나오니까 이거 마무리 돼 있겠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혹시 저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딱 적어놔. 너 이제 막그 보고 계속하기 그렇잖아. 그쵸? 몇개딱 추려가지고 단원장 같은데 적어놓고 자주 보세요. 알겠습니까? 뭐 그게 또 적어놓은 거야? 휴지야? 뭔지 잘 모르겠네. 오케이. 그래서 This suitcase is to carry easy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가방은 어떻답니까? 그렇죠. 옮기기 쉽다, 가볍다, 뭐 이런 얘기죠. 들고 다니기 편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 이 가방이 들고 다니기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준비됐죠? 오케이. 어떻게 표현한다? This suitcase. 그렇죠. This suitcase is easy to carry. 그래서 어찌 어떤 suitcase to carry 하기 easy한 case.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어떤을 만들어 얘는 어찌 어떤이라서 부사죠. 어찌 어떤이라서 부사적이고 캐리하기 이지한 수트케이스다. 오케이. 그 다음에 chopsticks are difficult. 자, 젓가락은 어찌 어떻다. 쓰기 어렵다. 사용하기 어렵다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chopsticks are difficult to use. 됐습니까? Chopsticks are difficult to use. 젓가락은 use 하기에 difficult 하다. 자, 근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분위기가 안 좋아지네.
그렇죠. 이 문장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어렵다. It is difficult. 뭐 하는 것은? 그럼 그건 영어로 얘기하면 되겠네. To use chopsticks. 이거하고 똑같죠? 근데 to 부정사의 용법은 달라지고 있죠? 그쵸? 아까는 to use는 부사적이었는데, 이번엔 to use가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거 되는 걸로 봐서 This suitcase is easy to carry. 아, easy to carry도 뭐 비슷하게 할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표현만 할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단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My grandma lived to be 80 years old. 나의 할머니께서 몇살 되실 때까지 사셨다? 사셨다, 사셔서 80세가 되셨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거 뭐 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80살이 됐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되는 결과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뭐 80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그러니까 그 다음에 He must be smart to answer the question. 그래서 그는 스마트. 그렇죠. 이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그는 똑똑한 게 틀림없다. 됐습니까? He must be smart. 그는 똑똑한 게 틀림없어. To answer the question. 그 질문에 답하. 뭐 그는 똑똑한 게 틀림없어. To answer the question. 해서 하든지 하는 걸 보니. 자, 이거 기억 안 나세요? 판단 근거.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판단 근거. 뭐뭐 하는 걸 보니. 이거 하려고 한 거야, 이게. 투 부정사의 용법이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걸 보니라는 판단의 근거. 자, 그가 어떻다고 판단하고 있어, 지금? 스마트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잖아. 근데 스마트하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To answer the question. 됐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다니 똑똑하다. 그럼 얘가 왜 부사적 용법이냐? 스마트 품사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 또 그렇죠. 그러면 어찌 어떤 사람인 거야? 어찌 어떤 사람? To answer the question 해서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또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그리고 얘를 좀뭐 갑자기 정장 갈아입고 와서 설명하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판단 근거라고 한다. 해석은 뭐뭐 하다니. 또는 뭐뭐뭐 해서 뭐뭐 하는 걸 보니 됐습니까? 뭐뭐 하는 걸 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말스럽죠. 하는 것을 보니. 그다음에 Fred bought the new phone only to lose it again. 저 프레드는 엄마한테 어떻게 됐다? 혼났겠죠. 프레드는 새 폰을 샀다. 그러나 결국 뭐 하게 됐을 뿐이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뿐이었다. 결국 잃어버리게 되었다. Only to do. 결국. 저 그래서 프레드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 그렇죠. 이러고 있겠죠. 됐습니까? 엄마한테 맞고. 됐습니까? Only to lose it. Only to do는 OTL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새폰 샀어. 와, 기분 좋겠다. Only to lose it. 됐습니까? 그 시인은 87세까지 살았다. 그래서 누가 더 포에시 뭐했다? 리브드 했다. 결국 뭐가 됐다? To be 87 years old. 87 뭐 years old 뭐 이거 다 써주는 게 좋겠죠. Poet lived to be 87 years old. 그 다음에 그 선글라스는 어찌 어떤 선글라스래? 여름에 쓰기 그렇죠. 적절한. 여름에 쓰기 적절한. 얘가 지금 어찌고 어찌가 뒤로 가겠죠. 길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더 선글라스 이즈 안만 길어봤자. 예. 응? 선 빠졌네. The sunglasses인데 무슨 이시야 이 똥강아지들아.
sunglasses. Where is my sunglasses? Where is my glasses? 아니란 말이야. Where are my glasses? The sunglasses are 어떤 proper 뭐하기에 to wear in summer. The sunglasses are proper to wear in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그렇게 되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2분 남았네. 예, 수고했습니다. 규현아, 질문사항, 동희야,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이나 카톡이나 보내. 안녕. 오케이. 자, 누가 책 놔두고 다닌 것 같은데? 누구 책? 책 갖고 다니세요. 또 언제, 뭔 일이 생길까 봐요. 챙겼네. 오케이. 안녕.